밖으로 나와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욱 기쁘다는 것을 몸소 깨닫는 태우입니다. 연주회 끝난 기념으로 아이스크림 파티가 열렸는데요. 태태 간만에. 그러게. 할만했어? 재밌었어. 못 갔다. 에이, 재밌었대. 다리가 후두루두 떨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. 네 재능을 어디다 또 기부를 할지 몰라. 그 어린 동생들은 태우를 보면서 꿈을 키울 수가 있잖아. 태우가 그만큼 노력해. 그 태우는 지금 어떻게 태우가 지금 진로는 결정 안 했잖아 지금. 앞으로 뭘 될지 엄마 아빠는 걱정 되게 많이 하거나. 고등학교 가려고요. 특별히 뭐 가고 싶은 분야는 없고. 나 조금 없어. 내가 가장 해보고 싶은 거. 뭐 당장 해보고 싶은 거라고 해서 당장 그걸 가라는 게 아니라 해보고 싶은 것을 1번, 2번, 3번 그걸 찾아봐. 그동안 그저 좋아하는 것만 해왔다면 이제는 앞으로 뭘 할지 결정할 시기가 왔습니다. 고등학교는 다닐 결심은 했지만 아직 많은 시간이 남은 태우. 미래는 그저 뿌연 안개 속 같습니다. 아무렇게 정해진 게 없어요.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. 또 아예 하기 싫은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복잡해요. 공부도 하고 싶고 뭐 피아노도 하고 싶고. 그러니까 뭘로 진로를 정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. 과감히 학교를 포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선 밤입니다.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아보라는 아빠의 말에 고심 끝에 도서관에 왔는데요. 음악과 관련된 책들을 잔뜩 들여다봅니다. 태우는 하고 싶은 걸 찾은 걸까요? 그거 요즘 작곡 공부하니까 그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빌렸어요. 야무지게 공부할 거리를 찾고 다시 혼자만의 일상이 계속됩니다. 아무도 없는 집에서 태우는 외로움도 잊은 채 아직은 흐릿한 꿈을 향해 매진합니다. 좋은 생각이야, 엄마. 작곡을 하고 싶지만 막연한 태우. 엄마에게 도움을 청해보는데요. 작곡 주제를 뭐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작곡 주제? 응. 밝은 거 만들 거야? 아니면은? 우울한 거 만들 거야. 그냥 주제만 알려줘. 네 마음을 그냥 그 소리로 그렇게 눌러서 표현을 하는 게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? 응? 막 어떤 형식 같은 거 얽매이지 말고. 그렇잖아. 우울한 쪽, 밝은 쪽 이걸 섞는 거잖아. 칼을 꺼냈으면 무라도 썰라고 했던가요? 사나이 자존심에 일단 되는 대로 부딪혀봅니다. 음악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작곡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코드를 넣어서 그러니까 곡을 만드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저한테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저한테 맞는 곡을 찾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. 하지만 아직 기초가 없는 태우는 그저 막막하기만 하고 머리에 쥐가 날 지경입니다.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네요. 답답한 마음에 음악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또래들이 하는 오케스트라를 찾았는데요. 피아노를 쳤지 다 같이 연주를 해본 적이 없는 태우. 수십 명이 같이 합주하는 광경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신세계에 온 기분입니다.